대성이의 신나는 직업 체험기 대신맨. 대신맨이 오늘은요 어디죠? 군산에 금강 하굿둑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굿둑 왜 나와 있을까요? 하굿둑 앞에? 예? 아무래도 물, 바다 이런 거 보이는 거 보니까 네. 바다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분들은 그렇게 단순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차를 타고 좀 이동을 해야 돼서요. 차 얘기 타시죠. 그럼 여기 왜 왔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좋은 경치 보시고 예. 날씨도 좋으니까 한번 이제 구경 한번 힐링 한번 하시라고. 그럼 또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차를 타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죠. 가시죠. 여기 어디 가는 거야 대체? 선생님 분명히 바다였는데. 아니 어디 가는 거야? 말을 좀 해줘야 알지. 이거 어딘데? 어, 이거 뭐야?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산만둥이 왜 올라가? 산만둥이 아, 산이다 산. 어? 아 여기 어디예요? 뭐 하러 왔습니까 저희? 군산 특산물 생선 중에 하나인 박대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박대? 아 박대가 아 생선 그 맛있는 거 귀여운 거 그 조그만 거. 네. 저 처음 들어봤어. 그 가자미 박대? 아 저기 있네 저거 저거래. 저게 생선이에요? 저거 저거야 저거 저거. 아 저거. 처음 봤어. 저거를 생산한다고요? 수산물을 가공하는 곳. 수산물 가공 공장 체험을 하러 왔어. 아 비린내가 좀 날 것 같네. 좀 나나요 비린내가? 비린내가 많이 나죠. 아. 원래 보통 이렇게 안 시켜주시려고 안 네. 한다고 하시는데 나눠봅니다 오늘. 네. 하면 목욕비 정도는 챙겨드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아니냐고. 경주고 앱주고. 근데 약간 겁주는 걸 거예요. 요즘에 맞아, 맞아. 최신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나진 않을 거고. 그리고 근데 군산의 박대가 유명한가요? 군산 서해 앞바다에서 주로 잡히는 물어볼 게 많네. 저는 아예 처음 듣는 생선이라서. 박대를요? 네,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도 네네. 너무 궁금합니다. 박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맛이 있을지 좀 맛도 보고 싶고 이제 생선을 대가리를 따고 내장을 후벼 파가지고 이제 또 말려가지고 와 진짜 그걸 하나요? 그거를 와.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 수산물 가공업 그리고 이런 창업과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 그래. 생선 잘 만져요?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만지시잖아요. 잘 만져요. 못 만져요? 아, 진짜로? 오늘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네, 가시죠. 아, 비린내는 어떡하지? 박대라는 생선이? 그렇네. 뭐 많다. 뭐 증명서랑 뭐. 맞아요. 특허도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좀 앉으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북 군산에서 아리올 수산이라고 박대를 주로 생선 제조를 네. 하는 데예요. 아, 박대를 전문으로 네. 하시는 네. 성함을 박금옥입니다. 박 씨시네, 박대. 네. 어, 네. 같은 성씨신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박대를 했어요. 네. 아, 그러면은 네. 이곳에서 네. 박대라는 생선을 네. 실제 우리 전국에 네. 유통을 한단 말씀이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전국 최초로 박대 공장을 하게 됐어요. 이 시골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특산품으로 납품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박대라는 생선을 알리기 위해서 네. 전국 방방곡곡 코엑스에서 킴페스에서 백스코까지 네. 안나인 데 없이 1년이면 12, 13번씩 어쩔 때는 15번씩 그렇게 나갑니다. 박대가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 맛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대요. 그렇죠. 처음 네네. 들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박대를 드시면 하시는 일도 잘 돼. 박대가 아, 거꾸로 오면 대박. 대박. 아, 대박. 네. 저는 항상 와. 대박 대박 합니다. 그 말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선 박대 드셔봐. 진짜 대박나니까. 대박 생선. 네. 그 주부였었다가 어떻게 이제 사업에 도전하게 되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박대 껍질로 묵 만드는 거 아세요?
묵 만든 거, 뭐 생선 껍질로 만든 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죠. 예. 예. 우리 애기 아빠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런 향토 음식이 전국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묵 공장을 했는데 묵이 팔려요? 안 팔리지?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 박대 공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제품 자체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산 공장이나 공장 과정에서 어떤 인증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산 과정에.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신지. 제가 CCM, 소비자 중심 경영, 그거를 어디서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전주 뭐 그 쫓아다녀가지고 이 조그마한 회사가 CCM, 네. 대기업만 따는 CCM을 저희가 예, 땄습니다. 그래서 예, 인정을 받았어요. 뭐 제 생선을 그 알고 사가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질적으로 네. 감사하죠. 그리고 너무 고맙죠. 그러면 감사의 뜻에 보답하는 거는 뭐냐? 싱싱한 생선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네. 정말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생선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항상 제가 작업 들어가 생선을 대할 때도 정말 그 생선한테도 대화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래도 사람들이 건강을 책임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저 얘기를 이렇게 따듬으면서 책임지고 가는 거야. 그 대신 대가리 좀 자를게. 툭 자르고 그렇게. 아, 그렇게? 박대는 대가리 안 잘라요. 아, 안 자릅니까? 대가리. 네. 아. 내장을 제거합니다. 내장을 제거하면서 그 대신 네 내장 좀 뺄게. 이렇게 빼고 이렇게. 네. 내장을 뺄게. 그 소리는 안 해요. CCM이 뭐예요? 근데 잘 몰라가지고. 소비자 중심 경영 네.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아. 그래서 생산부터 판매 이런 전 네. 과정에 걸쳐서 소비자를 네. 우선으로 생각한다. 네. 근데 저도 이 대기업만 있는 대기업의 네.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네. 수장님께서 이걸 알고 실천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또 제가 들은 바로는 햇섭 인증을 획득했다고 네. 들었는데 맞나요? 그 햇섭이 있어야 앞으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부터 싹 공장을 견학을 했어요. 견학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네. 하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무엇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봐야지 돼요. 아 이것이 어떻게 해서 네. 판매가 되는 것이며 누가 고객이며 그런 것을 판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100번 실패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다니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해서 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여기 와서 앉아서 이렇게 떠들기까지는 정말 무수한 고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많은 네.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열정이나 네. 도전 정신만으로 되겠지 하고 뛰어들었다가 좀 쓴맛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좀 어려운데? 라고 했을 때도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노력을 하면 그래 다시 해보자 이렇게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 이것을 알아서 좋고 아 이거 너를 알아서 좋고 사람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네. 사업을 했으니까 또 이런 분들도 만나잖아. 그렇지 않았으면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의 가치관을 찾아야지 돼요.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싹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뭐 잘 되고 있으시지만 또 최종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떤 꿈 같은 거. 군산에서는 최고 오고 싶은 기업. 아.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꿈입니다. 나는 진짜. 다른 것은 없어요. 군산 시장에 출마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내가 나이가 70이야. 아니 뭐 그 가능한. 아니 이 정도 리더십이면. 네, 네. 느낌이 약간 시장님 되실 것 같아요. 진짜. 네. 꿈이 있어야지 돼. 근데 저는 꿈을 이뤄진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인센티브를 주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아 인센티브를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기업이 하나 탄생함으로써 군산 지역에 일자리가 또 굉장히 많이 창출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없었으면 네. 지금 근로자분들도 안 계셨을.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저 뭐 어쨌든 2년이 됐으니까 이분들이 다 잘 네, 도와주시는 네.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같이 해주잖아요. 같이
같이 해야지 혼자 해갖고는 이게 되지가 않잖아요. 이게 함께 할 수 있으면 고마웠으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고마움은 고마움에 표시를 해야지 되는데 표시가 뭐예요? 요새 뭐니 뭐니 해도 뭐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꿈이에요, 진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뭐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 가서? 가서요? 네. 박대 비닐 제거하고. 네. 예. 내장 제거하고. 아, 예. 네. 내장 제거하고. 씻고. 씻고. 네.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게요. 진짜 이게 일이 보통 그쵸. 일이 아니에요. 초보자는 못하지 않을까요? 초보자는 하기 힘들겠죠. 저 같은 초보자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아, 저희가 진짜 생선을 못 만지고 그런 사람들은 좀 못하지 않을까요? 아, 만질 수 있어. 얼마나 이쁘다고. 그럼 해야겠네. 빠져나갈 모임이 없이. 박대가 이뻐요. 박대 맛있고 예, 귀엽게 생겼어요. 네, 박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보죠. 해보죠 한번. 예, 가시죠. 가시죠.